때는 1909년 10월 26일 이른 새벽. 멀리 만주에 있는 작은 시골 기차역이야. 역 이름은 채가구역. 채가구역. 역사 안에 한 남자가 있어. 이 남자 이름은 우덕순. 나이는 30살이야. 김효년생 토끼띠야. 토끼띠. 근데 이 남자 품속에 권총을 숨기고 있어. 권총? 이 덕수는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 싸우려고? 쏘려고? 맞아, 죽이려고. 잠시 후면 그 남자가 탄 열차가 올 예정이야. 열차가 올 시간이 가까워오자 덕수는 역사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 그런데 안 열려. 보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궈놨어. 응? 이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이 군인들은 들은 척도 안 해. 기다리다가 갇힌 거예요? 오전 6시 어둠을 뚫고 열차가 달려와. 하지만 우덕수는 열차가 지나가는 걸 그냥 그렇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네. 자, 3시간 후 이번엔 하얼빈역이야. 하얼빈역. 여기에도 역시 러시아 군들이 쫙 깔렸어. 네. 곧 도착할 열차 안에 엄청 높은 사람이 타고 있거든. 공작의 자기를 받은 외국의 고관이야. 러시아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손님인 거지. 역사 2층에 있는 찻집이야. 한 남자가 혼자 차를 마시면서 승강장을 내려다보고 있어. 사냥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 총? 권총. 이거야. 아, 총이네. 맞아. 벨기에산 브라우닝 자동 권총이야. 일곱 발이 장전이 돼 있어. 남자의 이름은 안응칠. 역시 30살 김효년생 토끼띠야. 다 토끼띠네. 응칠의 목표 역시 열차에 타고 있는 그 공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이 공작을 기다린 거야. 자, 오전 9시 하얼빈역. 승강장에 있는 러시아 군들이 엄청나게 분주해져.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 완전히 멈춰서자 러시아 재무대신이 열차에 올라. 네. 열차 안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대. 30분 후 드디어 공작이 모습을 드러내. 검은 양복에 흰 수염을 늘어뜨린 노신사야. 곧바로 러시아 의장대의 사열이 시작됐어. 경례를 받으면서 걸어가던 바로 그 순간 이 의장대들 사이로 누가 번개같이 뛰어나와. 사냥모자를 쓴 안응칠이 손에 권총을 들고 있어. 어떡해. 그대로 탕!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 그리고 공작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 저기 아니야? 안중근.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야. 오, 소름 돋았어요. 안응칠은 안중근 의사가 어린 시절 집안에서 불리던 이름이었대. 안응칠.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열강들의 관심이 이 총을 쏜 청년에게 쏠렸어. 그는 누구인가? 대체 왜 이토를 쐈을까?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신문조사가 시작됐어. 그대는 이토 공작을 왜 원수로 여기는가? 중근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 그자를 원수처럼 여기게 된 이유는 많다. 첫째, 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셋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다섯째,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죄. 왜 내가 이 도시로 오면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15가지 그 의거의 명분이에요. 15가지 명분. 한순간도 막힘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해. 이상의 죄목에 따라 이토우를 살해하였다. 검사가 다시 질문을 던져. 그대는 전부터 끊임없이 이토공을 죽이려 하였는가? 근데 사실 준군은 처음부터 이토우를 처단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 사연은 4년 전부터 시작됐어. 1905년 11월 17일 경성 한복판 덕수궁이야.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궁을 포위하고 남산 위에 있는 대포가 덕수궁을 조준하고 있었어.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한국과 5가지 조약을 체결해. 이제부터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다.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거야. 을사년에 있었던 이 조약. 을사조약. 그렇지. 그치, 그러면 을사조약. 맞아. 네, 을사늑약이. 늑약. 강제적으로 체결된. 맞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준군은 결심을 해. 교육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 이젠 힘을 길러야 한다. 당장 일본과 직접 싸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필코 목적을 달성해야 하오.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렇게 제안해.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를 합시다.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어. 12명 모두 맹세를 했어. 칼을 꺼내서 차례대로 왼손 무명지를 잘랐어. 그리고 그 피로 태극기 위에 뭔가를 적어. 12명의 피로 적은 네 글자야. 대한독립. 대한독립. 이걸 들고 다 같이 외쳐.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의열 항쟁을 시작한 거야. 준군의 최우선 목표는 뭘까? 이토 히로부미. 최우선 목표는 이토 히로부미야. 나라를 빼앗은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다. 1909년 10월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준군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 기가 막히게 또 이런 게. 일본의 이토공은 이번 달 말에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장 대신과 주청 러시아 공사 코로스토베치와 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토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거야. 야, 어떻게 딱 이 시기에 방문하는 일정을 딱 알게 되나. 그치.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에 이토가 탄 열차가 쫙 들어오고 있어. 역사 2층 찻집에 앉아있던 준군은 그 순간 덕순을 떠올렸어. 우덕순은 최가구역에서 이토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다는 건 거사에 실패했다는 뜻인 거지. 자, 이제 준군의 차례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회담을 마친 이토가 열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준군은 승강장으로 향해 곧바로 권총을 꺼내들고 앞으로 뛰어나 오른팔을 쭉 뻗어서 상반신을 조준해. 거리는 약 10발자국.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어. 연달아 세 발을 발사해. 명중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어. 그대로 쓰러졌어. 왜냐? 순식간에 러시아 군인들이 덮친 거야. 그렇게 붙들린 상태로 중근은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쳐.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고래야 우라! 대한국 만세라고 외친 거야.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첫 번째 공판이 열려. 이 재판의 목적은 분명해. 첫째, 안중근을 이토의 선의를 오해한 파렴치한 살인범으로 만든다. 자, 둘째, 이를 빌미로 삼아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킬 절호의 기회로 만든다. 안중근이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침략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도 역시 계획이 있었어. 이토를 제거하면 망국 열강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를 기회로 일본의 침략 사실과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이번 재판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이었던 거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어. 안 의사는 일본 형법에 따라 살인죄로 재판정에 섰어. 판사의 신문이 시작이 돼. 그대는 이토 공작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망설임 없이 답이 이어져. 러일 전쟁 개전 당시 일왕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의 국권을 침탈했다. 이는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토를 쏘아 죽인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것이다. 동양의 평화. 안이사의 혀는 칼보다 내섭고 총보다 단호했어. 신문이 이어질수록 재판장이 오히려 당황해하는 기색이었대.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공공의 질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므로 재판 공개를 정지한다. 방청인은 모두 퇴장. 급하게 방청객을 내보내는 소동까지 벌어져. 재판 중에. 재판 중에. 그 후로 재판을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해. 매일같이 공판을 열면서 엄청 서둘러. 재판 시작 6일 만에 벌써 5차 공판이야. 그리고 이날은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이기도 해. 와, 며칠 만에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최후의 진술을 할 때가 되었다. 그대는 할 말이 있으면 해도 좋다. 안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 꼿꼿이 선 채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 나는 아직 할 말이 많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진술이 시작이 됐어. 이토를 죽인 건 자객으로서 한 일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행한 일이다. 전쟁에 나가 포로가 되어 여기에 서게 된 것이니 나는 만국 공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이토를 처단하던 그 순간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이틀 후 2월 14일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 1910년
3월 26일 안희사는 검은 마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향해. 그날은 긴 겨울이 지나간 걸 알리듯 봄비가 내렸다고 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모습이야.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래. 그리고 이 옷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수의. 뭔가 마무리하는 것 같아. 이제 의연하시고 담담하고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 이토를 처단한 지 150일 후 이토가 사망한 날과 같은 26일 이토가 사망한 시각 오전 10시에 안의사의 사형이 집행됐어. 일부러 또 그랬나? 알 순 없네. 만약에 의도한 거라면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 사형 집행 후에 안중근 의사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찾을 수 없게끔 동생들이 형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이 거부했어. 거부했어요? 이 안 의사의 묘지가 항일운동의 성지가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안 의사의 유해는 여순 감옥 인근 묘지에 묻혔다고 해. 안 의사가 돌아가시고 5개월 후에 일본은 마침내 우리나라를 병탄했어. 그날을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부르지. 경술국치. 2년 후 안 의사의 동생이 형님 유해 일부를 찾았어. 거기에서 나머지 손가락을 찾았나? 아, 맙소사. 아, 손가락? 맞아. 동지들과 맹세하면서 자른 손가락을 찾은 거야. 아, 이걸 한번 봐봐. 당시에 안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엽서야. 피로 적은 태극기, 그리고 거사 때 사용한 권총. 그리고 안 의사의 잘린 손가락.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걸 보려고 찾아왔대. 그날의 맹세가 의혈 항쟁의 상징이 된 거야. 안중근 의사가 남긴 게 또 있어. 바로 이거야.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사상을 정리한 책이야. 제목은 동양 평화론. 동양 평화론. 이토의 처단과 조국의 독립을 넘어서 안 의사가 바랐던 진짜 목표는 바로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였어. 첫 장부터 해서 한번 계속 넘겨봐봐. 비어있지? 네. 동양 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했어. 집필이 끝날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뤄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어. 이 동양 평화론이 마지막 문장은 그거야. 슬프도다. 자연스러운 형세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인종인 이웃나라를 해치는 자는 마침내 폭군이 되는 환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무슨 예언 같은 얘기지. 일제는 끝도 없이 침략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패망했잖아. 진화 대국 대국으로서 메이시 소 시국에 대해 그의 공동 선언을 유닥する旨 수국 세심에 달리. 그리고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하게 돼. 안중근 의사의 맹세 기억나?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술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자, 이제는 독립이 됐으니 껄껄 웃으면서 술 한 잔 거하게 드셨을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늘나라에서 춤추며 만세를 부르셨을까? 그거 들었어? 진짜일까? 거기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협박? 어? 너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넣겠대. 신문사로 편지가 나와. 1차는 경고, 그 다음은 청산가리 투입. 아주 감도 크다. 모든 협박 편지를 다 한 사람이 보낸 걸까? 아니면 조직 범행일까? 말죽거리 땡땡 슈퍼 가서 확인해 볼까? 경고 단계라 풍명을 알려준다. 미쳤네요. 무서워.